새벽도 옥선생입니다. 제가 요즘 골프 레슨 패턴들을 보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에겐 완전히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배울 때 탁 이제 뭐 그립을 잡고 어떻게 하고 뭐 파스처, 공 위치 이런 걸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셋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테이크백인데 이 테이크백을 왜 배우냐면 똑딱볼을 하려고 배워요. 그런데 이제 똑딱볼이라는 거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코끼리,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아기 코끼리 태국에 가면 쇠사슬을 묶어놓습니다. 다리에다가. 그럼 엄청나게 막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못 도망가. 근데 얘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쇠사슬이 아니라 동아줄 하나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다리가 묶여있으면 당연히 못 도망가는 줄 알고 그렇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똑딱볼이라는 걸 시작하면 계속 공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스윙을 조금 더 크게 올리게 되면 들어서 공을 치려고 엎어 때리고 또 여기에서 공을 들어 올리려고 들어 때리고 이러한 실수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공의 노예가 돼 있거든. 그런데 옥선생은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똑딱볼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옥딱볼이라고 해서 옆을 보면서 이렇게 사이드 히팅을 익히게 하는 경우를 간혹 있죠. 그런데 무조건 모든 골퍼에게 저는 어드레스가 끝나면 여기에서 바로 피니쉬를 가르쳐요. 근데 피니쉬를 가르쳐 드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막 쪼물딱 해서 막 옆에서 아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가보세요. 또 조금만 뒤로 빼놓고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공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피니쉬를 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바로 가라고도 하죠. 아 다시 그리고 나면 조금씩 반동을 줘요. 조금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어디로 가도 괜찮아. 또 아유 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세요. 아유 또 조금 더 가보세요. 대충 뭔지 보내세요. 그러면 이분 머릿속에는 피니쉬가 주된 기술로 각인되어 있겠죠. 백스윙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백스윙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니쉬 형태, 그러니까 골퍼가 만든 거죠. 골퍼가 만든 이 백스윙의 형태에 연관성이 있는 백스윙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백스윙을 임의로 만들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계속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죠. 피니쉬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고 골프 레슨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중에 진짜 공을 치면서 피니쉬를 하고 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서 치고 공 떨어질 때까지 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을걸요? 그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테이크백, 뭐 똑딱볼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컨트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골프 스윙은 저는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전거 페달과 같다고 그래요. 자전거 페달은 굴려야 자전거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술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페달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페달링을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달링을 하면서 손으로 이 핸들 작업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피니쉬로 가는 그런 이 과정은 페달링에 가깝고 그리고 공을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고 약간씩 손을 조절하는 건 이 핸들링과 가깝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뇌가 되셔야 돼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세곡동 옥선생하고 골프를 하시는 분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있으면 그냥 무조건 피니쉬예요. 뭐 꺾어들어 떨궈뻗어 피니쉬, 뭐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것도 사실은 가르치지 않아요. 무조건. 왜? 왼팔 펴, 오른팔 펴를 가르쳐버리면 또 이 백스윙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충 뒤로 하고
계속 피니쉬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모양을 좀 잡아주고 계속 피니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손목 스냅도 자연스럽게 툭툭 칠 수 있는 습관이 생겨요. 왜냐하면 백스윙을 하려고 힘을 주는 그 습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도 백스윙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관점을 피니쉬로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골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오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